고혈압이 있다고 해서 CT나 MRI, MRA 검사를 꼭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특별한 동반 질환 없이 고혈압만 있는 경우라면 의외로 꼭 해야 하는 검사가 그리 많지는 않은데요. 대한고혈압학회의 2013년도 고혈압 진료 지침에 따르면 기본 검사로서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검사는 심전도 검사, 소변 검사, 혈액 검사, 가슴 엑스레이 정도입니다. 심장 초음파 검사나 경동맥 초음파 검사와 같은 소위 이미지를 보는 좀 더 고비용의 검사는 필요한 경우에 한해 시행하는 권장 검사입니다. 이러한 검사보다도 더 정밀한 뇌 MRI, MRA나 관상동맥 CT 조영술과 같은 고가의 검사는 그 중에서도 다시 선별해서 시행하는 확대 검사입니다. 즉, 고혈압이 있는 경우 기본 검사는 가능한 꼭 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나머지 권장 검사나 확대 검사는 의료진과 상의하에 꼭 필요한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